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2021 대전망의 저자분이시죠. 오늘 이지훈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또 다른 책을 들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네. 먼저 그 이지훈 저자님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환경경영지원단에서 부동산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책을 내게 됐는데, 첫 번째 책은 나는 소액으로 임대사업해 아파트 55채를 샀다를 썼고요. 이제 그건 이제 경제경영 5위까지 갔던 베스트셀러고요. 이제 두 번째 책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의 공식. 이제 부동산에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부동산도 하락하는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달러에 자산 배분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책을 썼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리치톡도 김기현 대표님하고 이제 공저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2021 대전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 이번에 들고 나온 책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인데, 네네, 네. 최근에 그 이제 빅데이터, 그 다음에 AI를 적용하는 그런 대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얼마 전에 뭐 TV를 보니까 심지어는 그 AI가 사람의 목소리까지, 네, 흉내내면서, 네네, 가수하고 대결하는 것도 봤고, 오, 예. 그리고 또 그 이제 주식 AI하고, 네네, 사람과의 어떤 승부를 하는, 아, 네, 그런 것도 이렇게 봤는데, 네, 그러면서 점점 이제 AI가,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곁에 굉장히 바짝 다가오는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도 아마 지금 현재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또 AI 기반으로 하는 또 부동산 AI가 조만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아마 제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미 나왔을지도 모르거든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지금이라도 이 프로그램에, 예, 예, 그냥 일반적으로 부동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만 한 게 아니라 플러스 AI를 접목해가지고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을 이미 출시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리치고 모바일에. 아, 네. 아, 그러면 그 모바일 이름 리치고라고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네, 네, 네. 그러면 이런 그 부동산 빅데이터를 활용한, 즉 부동산 AI를 활용해서 앞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투자했는데 손해볼까 봐서, 네, 네, 잃을까 봐서, 네, 이런 걱정 고민이 가장 많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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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으로 이런 잃지 않는 투자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100%라고 뭐든지 투자에 100%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과거 뭐 15년, 16년, 20년 동안의 통계를 통해서 어떤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AI를 접목해서 이 아파트의 가격이 미래 가격까지도 되게 높게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인간 전문가의 이야기들도 들을 수도 있고 데이터도 분석하고 이렇게 가지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냥 혼자서 감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을 현저하게 줄일 수는 있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이드 역할은 충분하다. 그렇죠. 뭐 전적으로, 네, AI를 막 믿고 투자한다는 것보다는, 네네, 적어도 AI 없이 혼자 투자했을 때보다는 좀 더 시행착오를 좀 덜 겪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저도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 활약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한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수치와 빅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경험치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지금 그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에 사용된 이 데이터의 양도 엑셀로 따지면 10억 줄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10억 줄. 그렇게 방대한 양을 가지고 과거를 분석해 왔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시기 저평가되거나, 그 다음에 주택 구매력 지수가 좋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매매 수급이 좋다거나, 미분양이 작고 입주 물량이 작고 이런 시기를 분석을 해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혼자 이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주변의 인프라만 대충 확인하고 개발 계획만 확인하고 샀을 때보다는 훨씬 실수를 줄일 수도 있고 확률적으로 올라가기가 쉬운,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는 그런 지역에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굉장히 자신 있게 좀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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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에 대해 예를 들어 실수하지 않았다든지, 네, 네, 아니면 내가 어떤 큰 수익을 봤다든지, 네, 이런 혹시 사례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를 아직을 한 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집이 조금 꽤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도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공조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 제가 이제 리치고라는 프로그램을 썼어요. 이제 엑스퍼트 버전이라고 웹사이트에서 이제 유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인데, 그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실수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약간은 좀 고평가됐을 때 잘못 샀던 부분들을 데이터들이 하나하나
그때 날짜에 대입해서 보니까는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짚어내더라는 거죠.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좀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2018년도에 쓰신 이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첫 번째 그 책을 제가 이제 읽었는데 거기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8년도 나온 책이니까 2017년도 후반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향후 부동산 시장을 분석을 한 건데 오른다고 했는데는 한 데는 대부분이 올랐고 떨어진다고 하는 데는 또 대부분이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책에 책을 같이 써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빅데이터가 되게 전국의 흐름이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굉장히 정확하게 짚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저를 하게 된 계기도 된 거예요. 아, 그럼 공저를 하기 전에는 서로 이렇게 책의 저자와 어떤 독자와의 만남이었나요, 그냥?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저도 이제 저자다 보니까 책을 이제 전달도 해 드리기도 했고. 예. 근데 이제 막상 그 데이터를 가서 비교 분석해 보니 그때 당시 왜냐하면 지금 시점은 사실 앞으로 1년 있는 미래가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미 과거에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은 뭐 지금으로선 과거지만 그때 당시는 또 다른 미래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봤을 때는 2년치의 데이터가 현재 실제 상황과 맞아떨어진 그렇죠.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전에 소두에도 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네. 이제 우리 이지원 작가님은 55채. 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좀 팔아가지고요. 예, 예. 그러면 현재 지금 매도를 할 때 이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셨나요? 매도할 때 데이터도 지금 참고도 하기도 하지만 왜냐면 서울이나 경기 같은 일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지금 고평가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도할 때도 데이터를 보기도 하는데 제가 제일 이거를 쓰면서 독자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싶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아까도 잠깐 이제 미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워낙 저는 사실 2014년도 15년도부터 이제 아파트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원래 투자는 이제 2005년도부터 이제 경매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근데 제가 그때 왜 아파트 투자를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그때 그때 당시에도 상가도 있고 월세도 받고 있었고 뭐 집도 여러 개 있고 뭐 현금도 조금 있고 그러면서 전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 살다가 약간 이제 인테리어가 잘 된 구축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도 또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되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재건축 재개발 집은 여러 개 있었어도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고 뭐 월세 받고 있었어도 그게 나를 평생 먹여 살려줄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강의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투자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입을 했어요. 2015년, 16년, 17년도 초반까지 매입을 했는데 대부분이 2015년, 16년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하나 꽂혀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입을 하고 거의 뭐 전재산을 다 털어 넣다시피 해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2017년, 18년도, 19년도에 수도권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정도는 저도 확인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대비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자금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역전세가 너무 심하게 났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한 채당 예를 들어서 2천만 원만 떨어져도 50채면 10억이잖아요. 근데 특히 수도권 남부 같은 데는 막 1억씩 제가 제일 많이 빼준 게 한 채당 7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빼주다 보니까 정말 제가 한 2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제가 이 리치고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상황에 대입해가지고 한번 살펴봤더니 데이터가 그때 역전세 날 거를 대부분을 그 지역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독자들은 제발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빅데이터를 기반해서 책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빅데이터가 이제 어떤 매매 가격 예측 그 흐름뿐만 아니라 전세도 같이 예측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세 공급이 많아지고 전세 수급 데이터도 있으니까 전세 공급이 많아지고 전세가율이 하락하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보게 되면은 그 지역에 역전세가 날 수 있다. 또 입주 물량도 볼 수 있고 미분양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 이 지역에 역전세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 데이터를 보고 지역을 다 판단해서
배분을 더 많이 했더라면은 그 정도의 여파를 맞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아마도 지금 매입했었던 그 시기가 일단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고, 맞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사상 초유의 70%를 넘겼던 시기였다 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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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매입할 때 당시는 높은 전세가였는데 나중에 뭐 이제 2년 내지 4년 뒤에 전세 이 사람 이사를 간다라고 네. 했을 때 전세금을 되돌려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때에 비해서 말씀하신 뭐 7천 이상이 떨어지다 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메꾸는 작업을 이렇게 네.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하느라고 진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래도 한 번도 임차인분들한테 손해가게 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진짜 돈 때문에 시달리는 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아, 그쵸. 네, 저도 평생 그렇게 돈 때문에 시달려본 적은 없는데 그때가 처음으로 좀 많이 시달려봐서 그런 실수들을 독자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집필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실제 이거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뭐 저 공저를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작성을 하다 보니까 네. 아 이런 것들은 아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이다. 네, 네. 그런 것들 혹시 있었나요? 일단은 그 체크해야 될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2018년도에 데이터의 전망이 대부분 맞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참고로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이번에 책에도 제가 이제 리뷰를 썼는데 2018년도에 데이터를 통해서 지역을 분석을 한 거를 진짜로 올랐는지 진짜로 떨어졌는지 이거를 제가 리뷰를 다 이제 작성을 했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제 데이터가 서울 지역하고 경기도 지역, 그러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69.1%가 저평가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미분양도 거의 없고 그리고 꾸준하게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69.7%를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고 입주 물량이 있어서 지역별로 전세가가 하락할 수는 있지만은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고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대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평가 구역이고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양호하기 때문에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경기도 뭐 69.7% 이게 네. 뭐 저평가 구역이라 했는데 네네. 이게 뭐 높을수록 저평가한 거예요? 낮을수록 저평가한 거예요? 이게 이제 숫자가 클수록 저평가 구간이에요. 아, 그럼 네, 숫자가 네. 클수록 그렇죠. 저평가되어 네. 있기 때문에 네.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좀 더 골든 타임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고평가 구간, 물론 이제 고평가 구간이라고 해서 꼭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요 저평가, 고평가 구간 이 데이터 하나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 뭐 주택 구매력 지수나 뭐 PIR 지수, 그다음에 입주 물량, 미분양, 그다음에 은행 대출 위험 인덱스 이런 한 10매까지 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보고 대부분의 데이터 흐름이 좋은 데를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실수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서울하고 경기, 인천, 그 다음에 대전 이런 데는 오른다고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로 많이 올랐던 게 서울은 40%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는 25%, 광주, 그 다음에 뭐 경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5.9% 정도니까 이게 평균이니까 지역별로 오른 데는 또 더 많이 오른 그렇죠. 거잖아요. 또 지역별로 금액별로 또 다른 편차는 또 있겠지만 그렇죠. 그 평균이 이 정도 올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네네. 많이 그렇죠. 오른 수치긴 하죠. 네네.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대전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누군가는 오른다고 하고 누군가는 내린다고 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데이터가 정확하게 퍼냈고 2018년도에 또 2020년도까지 흐름을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가 이제 여실히 이제 리뷰에서도 증명이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오른 지역에 대한 것도 있었다고 한다면 반대로 떨어지는 네, 지역도 이렇게 매측을 해서 뭐 맞은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맞아요. 그 2018년도의 데이터가 떨어진 지역도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했거든요. 뭐냐면은 울산이나 제주 같은 데는 떨어진다고 예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2019년도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추세가 하락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평가 구간을 지나고 있고 그리고 입주 물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 하락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산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경남 같은 경우에도 이 입주 물량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굉장히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경남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울산, 제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실제로 증감률을 보게 되면은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0.5% 떨어졌고 강원은 2.1, 뭐 경북은 마이너스 6.7, 그다음에 경남은 7.3. 울산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놨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를 참고하시면은 적어도 아주 큰 실수는 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평가 구간에만 안 사고 저평가 구간에만 사도 큰 실수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막상 특히 실수요자도 그렇고요. 투자자들도 그렇고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면 지역의 흐름도 물론 봐야 되지만 네. 그 지역 내 어떤 단지 그리고 경기도라면 경기도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제 시가 있잖아요. 수도권의 시들이 있는데 어떤 지역 그다음에 또 시별로 입주 물량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어떤 A라는 시라고 있다면 A 시 내에서도 여러 동이 있을 거고. 네, 맞아요. 그러면 또 동 내에서도 여러 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단지 하나하나를 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다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나요? 리츠고 모바일에 보면은 이제 시가총액 아파트 그러니까 대장주 아파트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단지별로 거주 점수, 투자 점수를 다 매겨놨어요. 그리고 학군, 주변 인프라, 뭐 커피숍이 몇 미터에 있는지, 병원이 몇 미터에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고 예전에는 학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학교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고 분석하기가 굉장히 복잡했고 나만의 자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학군도 이미 다 여기 가면 어디 학교 배정되고 몇 미터에 있고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단지별로도 여기가 거주 점수가 얼마나 좋은지, 투자 점수가 얼마나 좋은지까지 되어 있는데 이 투자 점수가 적중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점수를 리츠고 모바일에 들어가서 투자 점수만 보고 투자를 하셔도 크게 실수를 안 하는데 특히 리츠고 모바일에 들어가면 고급 분석 차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미분양 지수, 전세 수급 여러 가지 데이터로 해가지고 저평가 구간이 만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 구간들을 전국에 대입을 해보면 대부분이 내가 매입하는 시기가 정확하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급 분석 차트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때 저평가 구간에만 매입을 하셔도 큰 실수는 안 하신다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빅데이터 그때 알겠어. 부동산 A안 알겠어.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한 이런 고민들도 있으실 거고 네. 막상 봤더니 아 이게 특히 이제 뭐 소위 말하면 기계치라고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 보면 저도 기계치예요. 아 그러세요? 네. 이걸 어떻게 이걸 또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좀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사실 접근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실제 정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기계치이고 저는 기계치 아닌데 네. 예, 자신이 기계치고 네. 그리고 부동산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네. 그렇게 뭐 말씀하셨던 리츠고 앱을 통해서 네.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네. 그러면 특별하게 어떤 그런 사용 설명서 이런 거 없이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강의를 들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 리츠고 엑스퍼트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본인이 들어가서 계속 공부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워낙 뭐 엑셀 이 자료 있는 거를 내가 뭐 프로그램을 뭐지 그래프를 만들 필요는 없이 사실 예전에 그게 조금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미 시각화가 돼 있어서 초록색이면 좋은 거, 빨간색이면 별로 안 좋은 거, 높으면은 나쁜 거, 낮으면은 좋은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시각화가 되어 있어서 차라리 진짜 초등학생이라도 그냥 들어가서 그냥 보기만 해도 어느 정도 흐름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시각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이것저것 클릭 클릭 해보는 정도의 그 정도의 노력만 하시면 충분히 누구나 분석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리츠고 모바일은 핸드폰으로 보는 거니까 그냥 보면서 그냥 이것저것 눌러보면 다 나와요. 거주 점수, 투자 점수, 뭐 주변의 인프라, 그 다음에 고급 차트 분석 이런 것도 그냥 눌러보기만 하면 다 나오니까 근데 그 정도 수고는 기계치인 저도 하고 있고 저도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책을 썼기 때문에 저는 진짜 기계치거든요. 진짜 저는 기계를 다룰 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 쓰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으니까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쓸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보통 AI라고 한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AI 나 지금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어디 투자해야 돼? 그러면 A 지역 A동, A단지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이건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것도 대략 나와요.
대략 나와요? 네. 어. 내가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추천 아파트들 이런 것들도 대략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서 지금은 또 재건축 재개발까지 또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 뭐 조만간 기계치 분들이 좀 해방되는 그날이 빨리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빅데이터가 진짜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시각화가 되어 있는 거는 그냥 클릭만 하고 그 정도만 수고만 드리면 누구든지 전국적인 흐름을 분석이 가능하니까 너무 좀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